월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요즘 저희 채널에 XG의 팬분들, 특히 일본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계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XG의 음악을 통해서 저희 채널을 이제 보신 일본인 구독자분들이 조금 생겨서 저는 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본 힙합을 굉장히 좋아해요. 언제부터 좋아하기 시작을 했냐?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였는데,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일본 힙합은 지브라, 그리고 부다 브랜드, 뭐 드래곤애쉬, 엠플로 같은 음악들부터 저는 좋아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좋아했어요. 저는 일본 힙합만 좋아했던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힙합, 그리고 미국 힙합을, 일본 힙합을, 이렇게 세 가지 나라의 음악을 들으면서 자라왔던 사람이라서 저한테 일본 힙합은 그렇게 낯선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도 보시면 많지는 않지만 또 여러 가지 일본 힙합 리액션 비디오들을 저는 계속 찍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일본 힙합의 어떤 움직임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정말 멋있는 래퍼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저도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재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거는 엄청나게 제가 흥미로운 집단을 항상 제가 지켜보고 있던 중인데,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건 처음이에요. 유튜브 팔로우 한 거는 오래됐는데, 바로 우메다 사이퍼입니다. 제가 이 우메다 사이퍼를 알게 된 거는 크리피너츠의 멤버인 RC테이가 여기 소속이라는 것을 저는 알면서부터였어요. 저는 몇 건의 크리피너츠 관련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한국에도 힙합 음악을 깊게 듣는 사람들은, 일본 힙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크리피너츠를 알고 있고, 그리고 크리피너츠 멤버 RC테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일본에서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최고의 래퍼라고 불리기도 하죠. 제가 봤을 때 랩 스킬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일본 래퍼들랑은 거의 뭐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굉장히 스킬풀한 랩을 구사하는 래퍼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서 스킬풀한 래퍼를 생각했을 때 에미넴, 켄드릭 라마, 제이콜 같은 래퍼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일본에서, 일본 힙합에서도 그런 포지션에 있는 래퍼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메다 사이퍼 계정에 단체곡 뮤직비디오가 올라와서 저는 이걸 우연히 봤다가 너무 아이디어도 참신하고 곡도 저를 막 턴업 시키는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영상으로 무조건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 곡의 제목 아마타노 오로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타노 오로치 하면서 이렇게 되게 그 여기 멤버분이 굉장히 하이텐션으로 랩을 뱉는 걸 봤는데, 좀 저는 이 우메다 사이퍼에서 이제 공개하는 뮤직비디오들을, 음악들을 간간이는 들었어요. 간간이는 들었는데 한국 힙합이 갖고 있는 성질과도 비슷해요. 한국 힙합은 랩을 빡세게 하는 래퍼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그게 서울이라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도시의 영향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쇼미더머니 같은 TV쇼에 출연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심사위원들한테 어필을 하기 위해서 되게 빡센 랩을 준비하는 래퍼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래퍼들의 랩들이 물론 다양하지만 하드한 랩을 배는 래퍼들이 유독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한국 힙합의 성질과 비슷하게도 여기 출연하는 래퍼들이 랩들이 다 빡셉니다. 걸을 타선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긴장감을 주는 벌스들로 시작해서 끝나고 있어요. 뭐 가사야 제가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만은, 사실 저는 좀 궁금했어요. 한번 영상으로도 남겨보고 싶고, 이 우메다 사이퍼 이 채널에 올라오는 음악에 대해서 한번 아마타노 오로치 지금부터 저도 비디오를 보면서 저의 첫 느낌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는 멤버들은 RC테이 말고는 아직 모릅니다. 알아가는 재미로 보도록 할게요. 오! 오! 이분은 무슨 뭐라 그래야 되지? 뭐 6ix9ine이나 트랩메탈 래퍼처럼 막 랩을 뱉잖아요. 와, 전 이것부터가 일단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JP The Wavy, Lex, 뭐, Avicii 뭐 이런 래퍼들 막 좋아하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래퍼들도 되게 많아요. 사실 일본 힙합이 제가 되게 부러운 점이 뭐냐면 트렌드를 따라가는 래퍼도 있지만 그냥 자기식대로 음악을 만드는 래퍼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아마타노체. 아. 사실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트렌디한 느낌들도 가져간다고 봐요. 아, 미쳤는데 후기? 에이. 역시. 그냥 마치 그냥 랩 뱉는 느낌이나 이런 바이브 자체가 저희는 이런 거를 한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촬영 랩이라고 하거든요. 촬영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뭔가 묘기를 보여주는 걸 촬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랩에 있어서 기술의 어떤 뭔가 극강인 모습들 아니면은 굉장히 화려한 테크니션을 보여주는 거를 저는 이제 저희들은 촬영 랩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 자체예요. 예. 야, 뮤비 컨셉이 너무 참신해. 파동꽃 쏘는 거 보세요, 류처럼. 근데 멤버분들 랩 스타일이 다 좋고 겹치는 스타일이 하나도 없어. KZ 저 이분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오. 에이. 아. 제가 봤을 때 랩 스킬에 대해서는 이 우메다 사이퍼, 오. 지금까지 봤던 일본 래퍼들 중에서는 스킬프람은 극강인 집단 같아요. 이거 뱅어예요, 뱅어. 미쳤어. 아무따노. 에이. 에이, 에이.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분들 뭐야? 우텐클랜 같은 집단인 거예요? 미쳤는데, 다들? 그냥 뭔가 이런 거 있잖아. 막 랩 최강자들이 다 모인 것 같아. 마치 게임으로 치면 킹 오브 파이터즈 마냥. 오, 저격수 같은 컨셉 멋있다. 야. 아니, 사실 저는 RCTA 말고 아까 KZ 그분 제외하고는 누군지 그렇게 잘 몰라요. 근데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 래퍼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와, 이분들은 누구야 도대체? 그리고 뭔가 그 컨셉 자체가 애니메이션 느낌이잖아요. 약간 이런 폰트나 이런 거 보면 미국 애니메이션 같기도 하고 일본 애니메이션 같기도 하고. 아. 와, 시작부터 끝까지 정신없고 긴장감 최고입니다. 와. 한국 힙합도 뭔가 이렇게 다양성을 존중받는 그런 게 많았으면 좋겠어. 아직 한국 힙합은 판이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참 일본 힙합은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많아요. 뭔가 딱 이런 스타일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너무 다양한 스타일들이 공존하니까. 와. 그 폰트도 8비트 레트로 게임기 같은 자막으로 딱 이렇게 마무리되잖아요. 아, 되게 참신한 것 같아. 그냥 뭐 저도 이거 처음에 듣고 계속 따라 불렀어. 아마따노 오로치, 아마따노 오로치 하면서. 근데 그것도 마치 무슨 트랩메탈 래퍼 마냥 식스마인 마냥 막 딱 뱉는데, 야, 이거는 사람을 안 미치게 할 수가 없는 트랙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여기 RCTA 말고 진짜 래퍼들이 너무나 다 한 명 한 명이 다 개성 있고 랩 스타일이 다 끝내주니까 그냥 걸을 타선이 없는 거야. 그냥 제가 얘기했잖아, 아까 무슨 우텐클랜이냐고. 마치 뭐
랩에 있어서의 어떤 무적의 집단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뭐 한국도 그렇고 제가 일본 힙합도 그렇고 단체곡, 단체 뮤직비디오 보는 게 은근히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즘 힙합의 양상은 피처링 아티스트로 어떤 래퍼 개인의 앨범에 뭐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를 이렇게 게스트 래퍼로 초대해서 참여하는 거는 가끔 있지만 이렇게 무리지어서 나와서 단체 뮤직비디오를 선보이는 거는 요즘 미국 힙합에서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만큼 귀하고 뮤직비디오 아이디어 컨셉도 멋있고 래퍼들의 개성 하나하나가 너무 돋보이니까 굳이 제가 RCTA를 멋있다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같이 다 멋있었어. 막 이런 힙합 들으면 막 아드레날린이 막 미친듯이 분비되는 것 같아. 너무 잘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